2022년 3월 31일 20시 52분 도쿄를 비롯한 일본 수도권인 칸토 지방 넓은 지역을 진동시키는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의 크기를 나타내는 규모는 4.8, 최대 진도는 4를 관측했습니다. 지진의 규모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직하 지진이었기 때문에 진동이 컸습니다. 한편 멀리 서쪽의 칸사이 지방의 쿄토를 진원으로 역시 진도 4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일본의 동과 서에서 동시다발 지진입니다. 진원의 위치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입니다. 여기가 치바시입니다. 인구 100만 정도 되는 도시죠. 이 맞은편에 도쿄가 있습니다. 이번 지진은 치바현 치바시의 바로 발 아래를 진원으로 하는 지진입니다. 직하 지진이죠. 진원의 깊이는 60km로 발표되었습니다. 이 부근은 지질 구조가 매우 복잡한 곳입니다. 여기에 태평양판과 북미판의 경계가 있습니다. 여기서 태평양판이 서빙에 들어가는데 이 위치에서 판의 깊이가 약 60km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이번 지진은 태평양판이 서빙에 들어가는 판 경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해양판, 태평양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대륙판, 북미판입니다. 일본에 왜 북미판이 있느냐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실은 일본 열도가 북미, 캐나다, 미국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미판입니다. 해양판은 대륙판보다 비중이 큽니다. 더 무겁다는 얘기죠. 그래서 해양판은 대륙판 밑으로 섭입해 들어갑니다. 그 판과 판의 경계에서는 지진이 발생합니다. 이번 지진은 판 내부의 활단층이 파쇄되어 발생한 것이 아니라 판의 경계에서 발생한 직하 지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일본 기상청의 진도 분포를 보겠습니다. 이 베이지색 부분이 진도 4입니다. 치바시 대부분이 진도 4, 그리고 도쿄를 포함한 수도권 전역이 진도 3, 그리고 진도 2로 진동이 방사상으로 퍼져나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 수도권에 약 4천만 명이 살고 있는데 이곳의 거의 모든 사람들이 이 지진의 진동을 느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규모 7 이상의 수도 직하 지진, 도쿄 직하 지진이 임박했다고 하는데 실제로 언제 일어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진이 도쿄 직하 지진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한편 치바 지진이 일어나고 3시간쯤 뒤에 쿄토를 진원으로 진도 4의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한큐 열차가 지진으로 인해 일시 정지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지진의 규모는 4.4, 진원의 깊이는 20km. 역시 지진의 규모 자체는 그다지 크지 않았지만 진원의 깊이가 얕았고 직하 지진이었기 때문에 지진의 진동이 컸습니다. 쿄토가 베이지색, 진도 4였습니다. 쿄토는 지진이 잘 일어나지 않는데 이번에 진도 4네요. 오사카 북부에서 진도 3, 진원을 중심으로 진동이 방사상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진원의 깊이가 20km라는 것을 감안할 때 판의 움직임이라기보다 지하 활단층이 움직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칸사이 지방 남쪽 바다에는 난카이 트라프가 있고 난카이 트라프의 움직임이 육지의 활단층을 압박하기 때문에 그 영향으로 지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미국 지질조사소도 이 두 개의 지진을 잡아내고 있습니다. 칸토와 칸사이, 일본의 동과 서에서 동시다발로 지진입니다. 각각 4천만 명과 2천만 명의 인구가 밀집한 곳입니다. 근래 일본에서 발생하는 큰 지진은 주로 밤에 발생합니다. 이번에도 이 두 개의 지진이 밤에 심야에 발생했습니다.